안녕하세요. 남주희 실용음악학원입니다. 버클리 음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학교일 텐데요. 그만큼 버클리 음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남주희 실용음악학원에서 버클리 음대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왜 버클리인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1945년에 설립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음악대학입니다. 버클리 음대는 약 6,000명가량의 학부생들과 400명가량의 교수진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용음대이며 수많은 아티스트와 250명 이상의 그래미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미국 할리우드에서 뽑은 미국 내 음악 순위에서 1위에 랭크된 적이 있으며 세계의 19개 대학들과 국제 협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음악과 재즈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원래 클래식 음악을 교육하던 대학인 역사가 있던 만큼 재즈뿐만이 아닌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서 록, 힙합, 살사, 레게 등의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전공 과정과 21개의 부전공 과정이 있으며 29개의 전공악기 과정이 제공되고 전 세계에서 영상음악을 가장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 40개 이상의 앙상블 연습실과 250개 이상의 개인 연습실, 15개 이상의 녹음 스튜디오가 갖추어져 있으며 버클리 재학생의 공연이 200회 이상 열리고 있어 음악을 배우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학 중이 아닌 졸업 이후의 메리트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회에 나갔을 때 버클리를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있다는 점은 큰 이점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이매진 드래곤즈, 퀸시 존스, 드림 시어터, 찰리 푸스 등이 동문이며 한국인들 중에서도 졸업자의 수가 많은데 김동률, 김광민, 윤상, 양파, 싸이, 켄지 등의 유명한 버클리 출신 동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버클리 음대 졸업 이후에 업계에 자신을 이끌어줄 선배가 많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국제대학인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학생이 모여든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재학생이 35% 이상이 외국인이며 이 외국인 학생들은 세계 103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 3개의 학생 연방에서와 5개의 인터넷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음악 활동 오퍼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